뭔가 16분음표가 더 많이 등장은 했어요. 거의 8분음표가 좀 더 많긴 하네요. 딱 보니까 그래도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16분음표가 더 많이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. 후 다음에 음표가 어떻게 걸려나가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아 요런 리듬 어울리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고고 스타일 리듬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. 네. 8비트 고고 리듬은 네. 느린 발라드에서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립니다. 우리 쉽게 아주 심플하게 가는 연주는 지금 두 곡 정도로 충분히 예시가 된 것 같으니까 이 은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예배팀 내에서 각자 상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리고 뭐 이런 부분 이제 상의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음악이 더 짜임새가 있고 더 완성도 있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벌써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. 후렴만 두 번 할 건데 이거 원래 레퍼런스에도 그런 형태고 두 번째 후렴에서는 잠깐 그 브레이크로 뭔가 좀 더 긴장감을 조성을 해주고 한 없는 은혜에선 다 같이 그 멜로디 거기 맞게끔 섹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거기서 탄력 받아가지고 쭉 미는 형태로 한번 후렴만 두 번 그렇게 반복을 해봅시다. 찬양은 가사가 또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또 어떤 특정 네. 메시지를 또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밴드에서 이런 효과를 주면 훨씬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.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까 전에 저희가 했었던 브레이크나 막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고조시키게 돼서 더 몰입도 있게 맞아요. 하는 그런 효과를 되게 많이 드럼한테 특히 그 부분에 또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저도 고민하고 이렇게 또 요청하고 막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약속이 되었을 때 다 같이 집중을 하고 또 하나가 돼서 하면 정말 다행인데 누구 하나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우리 나름의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맞아요. 하지.